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건설기계 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3사 모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고요. 실적과 적정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미라든지 그다음에 중동지역의 네옴시티, 튀르키예, 그리고 인도 자원국에서 3사 모두 각양각색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1분기 서프라이즈를 시연했는데요.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보면은 북미 시장이 가장 강력한 성장입니다. 바켓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55% 성장했고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제품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어떤 메가 딜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84%나 성장하면서 딜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전진시장 전체에서 14% 성장하면서 북미를 갈라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현대건설기계보다 훨씬 더 작다고 볼 수 있으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시장이 플러스 1% 성장하는 가운데 현대건설기계가 그리고 두산바켓이 각각 15%와 12% 성장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모두 우려보다는 유럽 시장이 견조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프라 수요도 지속되고 있고 딜러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시장은 두산 건설 현대건설기계가 7% 성장에 그친데 반해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무려 25%나 성장하면서 현대인프라코어가 지금 내수가 죽은 중국 공장의 러시아 수출이 크게 늘었고 양사 모두 사우디 네옴시티 효과가 막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와 브라질 시장도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말씀드렸던 북미 시장의 강력한 수급 성장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네옴시티라든지 인도 시장 그리고 최근에 튀르키예 같은 일단은 복구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향후 2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업황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건설기계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뭐 3사가 모두 좋았습니다만 HD 현대건설기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영업이익도 43%, 순이익도 102%나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북미에서 무려 전년비 84%나 급등했고요. 인도에서 46%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신흥시장도 각각 15%, 10%로 연초 시장 전망 계획보다 양호합니다. 특히 북미가 부품 차질과 강력한 수요에서 비롯된 평균 판매 단가 인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이례적으로 북미를 고마진 시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분기에도 아직 북미와 인도 신흥시장의 호조에서 변화가 없고 환율도 1분기 평균 환율보다 우호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라인업 확대에 따른 제품 경쟁력 확대 그리고 딜러망 확대에 따른 MS 효과 상승이 벌써 2년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인도에서도 인프라 투자 집행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 판매 저수가 16%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마켓쉐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도 지역에서 14.8% 마켓쉐어가 현재 18.1%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네옴시티라든지 튀르키예 수요 관련된 부분도 재난 관련된 복구 이후에도 건물 철거라든지 재건설이 계속될 것이라는 안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관심 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